Nice game TV.네, 안녕하세요. 은밀한 기기소 시즌 2. 오늘 선생님은 누군가요? 오늘 선생님 안 계셔요. 어? 그럼 네. 누구죠? 오늘은 직함이 따로 계신가? 아, 그럼요. 오늘은 네,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굉장히 쑥스러워하네요. 네. 아, 방송 많이 하셔 가지고 잘 막 뭐라 해야 되지? 텐션이 터지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이런 이상한 애들이 하는 방송은 처음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옆에 이상한 사람, 특히 머리 큰 사람 좀 있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머리가 좀 커서. 네. 자, 네. 그러면, 결승전 끝나고 뭐 먹었어요? 그날? 고기 먹었어요? 네, 고기 먹었죠. 코치님이 우승해야 고기 먹는다고 막 그 얘기한 걸 제가 그때 들어가지고. 우승 할 줄 알고 갔는데. 저도 우승할 줄 알았어요. 만상에 물어볼 때 그래도 아이님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3대2 정도로. 저는 3대1을 예상하고 갔거든요. 네. 근데 3대1은 3대1인데 저희가 지는 3대1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펐어요. 1경기! 네. 1경기! 아, 일단 소개부터 볼까요? 선생님이 누군지 우리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소개부터 보고. 교수님, 교수님. 네, 교수님, 교수님. 아, 교수님 학력 인증부터. 교수님 해야죠. 학력이랑 뭐 이력 같은 거 보고. 아, 그럼 아니면 타진료 출동해. 아, 그럼요. 아, 봐야죠. 아, 봐야지. 화면 넘겨주시죠. 자, 오늘의 교수님 SIM 라일락 정원진 선수 23살 주 챔피언은 자르반 4세 리신 이블린 티언 선수 다리아 어? 1위고요. 다시 잘린 저 됐어요? 아, 네. 진짜 많이 오락가락한데. 얼마 전에 올라가셨는데. 아주 거꾸로네. 그러니까요. 네. 네, 경력은 IM7 상파울러 우승, NMB 서머 2013 준우승 잘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 김해 출신이에요. 어? 사투리 안 쓰는 것 같은데? 사투리 잘 안 나와요. 이게 아, 오. 아, 근데 약간 좀 서울 사람 듣기에 그런 말투라고 하냐, 느낌이 하냐, 그게 아, 좀 많이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 부심부려요 지금. 아, 부심부리는 건 아닌데. 아, 이거 원래 그 사람들은 몰라요. 경상도 사람들은 모르는 그게 있어요. 경상도 비하까지. 왜냐면 우리 아버지 경상도고 어머니 전라도예요. 혼종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저는 섞였으니까 누굴까든 저는 상관없어요. 아, 혼종이니까 어차피 또 누워서 침뱉기라서. 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저기 북한의 피가 흐르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넘어가는 걸로. 아, 그럼요, 그럼요. 어? 다이아일 언제 됐어요? 다이아가 저게 그 NLB 하기 한 이틀 전? 하루 전? 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챌린저 300점쯤에서 게임을 돌리는데 한 5연패를 했어요. 5연패라고 한 250점 정도 되고, 아, 오늘은 돌리면 안 되겠다. 날이 아니구나 이 생각하고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롤 켰는데 강등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혹시 잘렸을 때 그 다음에 올라온 사람 누군지 보이잖아요. 네. 누군지 확인했어요? 바로 찾아봤죠. 누가 올라왔어요? 모르겠어요, 누군지. 아, 세컨? 딱 비케네. 아니,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분명히 그 새내기 달린 사람 중에 한 명일 텐데. 네. 새로 보이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일단 확인한다 하더라고. 잘린 지가 되면은. 당연하지. 누가 날 잘랐는지 확인한다 하더라고. 당연하지. 그 안 그래도 그때 리신으로 바론 스틸했던 역전 경기가 그때쯤에 딱 이기고 챌린저까지 딱 찍어가지고 다시. 아, 맞다, 팬들이 맞다. 그거 스샷 해가지고 막, 아, 드디어 교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러면서 막. 근데 그 페이스북에 전에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막 이런 거 봤었거든요. 아. 근데 그 전에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챌린저는. 그렇죠. 네. 솔랭에서는 뭐, 예. 네. 요즘 대회에서도 뭐 이러니까. 네, 만나면 안정감 있죠. 저희 아까 방송하는데 결승 MVP 뽑아줘. 그러니까는 MVP 라일락이라고. 네. 아, 저는 뽑았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옆에 분은 MVP는 라일락이다. 옆에 분은 쿠로 뽑았는데. 저는 쿠로. 저는 네, 옆에 야, 이런 식으로 나가자고. 아, 그 이유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길에 이상을 해줬다고. 아, 좋은 말이잖아요. 왜 그래요? 좋은 말이잖아요. 아, 좋은 말인가? 아, 좋은 말이잖아요. 찾았잖아요. 그렇죠. 결승 경기 개인적인 감상평 같은 거. 아, 저는 별로 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저는 어떤 점에서 아쉬웠어요? 일단은 이거는 뭐 낮은 쪽도 뭐 공통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 현장에서의 약간 그 해설진이랑 경기하는 사람 그 선수석 사이의 거리도 생각보다 되게 가까웠고. 그래서 그 의사소통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저희가 전달이 원활하게 안 됐었어요. 아, 선수들끼리. 네, 네. 그 부분에서 예, 오더미스도 좀 있고. 그 얘기를 해도 바로 못 알아듣는 데서 오는
그 딜레이 시간 때문에 약간 좀 꼬이는 부분도 많기도 많았고 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좀 뭐 낮은 분들도 똑같았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평소와는 다르니까 아무튼 네 경험의 차이죠. 빨리 돈 벌어서 저희가 부스 만들게요. 아, 그러면서 오늘 오늘 부스 벌 돈 뽑아볼까? 아 뽑아야지. 아 뽑아야지. 아 뽑아야지. 오늘 부스 하나 지어야지. 그렇습니다. 좋겠네요. 뭐 근데 사실은 교수님이랑 별명 같은 거 붙은 거 자체가 교육방송의 원조잖아요. 예전부터 그런 어떤 뭐랄까 닉네임 붙어 있는 거 본인 스스로는 좀 어떨지 부담스럽진 않은데 이제 제가 그 대회나 이런 데서 좀 부진한 모습이 네. 꽤 많이 이어져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별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쵸?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 못한다 이런 아, 비꼬는 두 네, 그런 식으로 또 쓰일 수도 있어서 조금 애매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에 신경 쓰는 선수가 있고 신경 쓰다가 어느새 해탈해서 그걸 이용해서 막 즐기는 선수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본인은 어느 정도 단계인 것 같아요? 전 처음부터 신경을 안 썼어요. 아, 아니야. 저부터. 좋네요. 신경 안 쓰는 게 좋아요, 저는. 그게 되나? 좋든 싫든 신경 안 쓰는 게 좋죠. 라 교수라는 별명보다는 이제 네. 그 제가 초창기에 이제 2012년 롤 스프링 첫 대회 때 그때 네. 자르반으로 조금 네네. 라르반? 네. 그때 제가 롤 하면서 처음으로 캐릭터가 생겼었거든요. 제 캐릭터가 그때 처음 생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라 교수와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거 가지고 좋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이 쓰이죠. 저것도 다 기억나요. 그때 슈세이 탑솔 50 솔킬레고 자르반으로 그 다음에 네. 골템 빨리 가서 로밍 가고 미드 쪽 아, 근데 다 기억나요. 솔직히 그때는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다 상향평준화? 네, 상향평준화 되기 전 시절이고 그냥 많이 한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어서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제 빠르게 이 자리로 왔고 아, 그렇죠. 저 한 계 나왔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뭐라 그러지 1세대 프로게이머들은 좀 한계라 그럴까 그런 걸 본인 스스로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빨리 치고 올라오니까는 내 그간의 경험이나 막 이런 것보다 이 친구들은 너무 빠르게 흡수하는 거 보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슬럼프도 오고 그런 것도 느껴질 법한데 본인은 좀 그런 거 어느 정도 극복한 단계인지 아니면은 좀 신경이 쓰이는지 그게 이게 게임이 계속 패치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메타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롤을 아무리 1세대라고 해도 뭐 LOL 게임을 하는 횟수 자체는 지금 뭐 새로 나오는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에 비해서는 많을지 몰라도 이제 그 선수들이 조금 시작하다가 메타가 바뀌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다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의 여부에 따라서 더 잘하고 못하고 갈리지 않나 싶어서 저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편이죠. 어차피 매번 그런 같은 출발점이다. 네. 근데 좋게 생각하면 그러면 뭐 늦게 시작했다고 유리한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나중에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혹시 긍정적인 마인드고 아, 뭐... 구구절도 다 옳은 말이에요. 아, 그니까. 네. 오늘 특히 공감 많이 할 것 같은데. 아, 너무 공감나는데?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 너무 공감나는데, 이거? 근데 저도, 왜냐면은, 초창기 뭐, 롤 인비나 뭐, 챔스 올라오는 거 막 이런 거 보고 하면서, 저도 해설이기 이전에 뭐, 초창기 프로게이머들, 그리고 뭐, 라일락 포함해서 팬이었기 때문에, 저도 페이스북에 중간에 경기에서도 글도 한번 남겼었는데, 편파가 아니라, 그냥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아~ 네, 막 아, 저 또한 막 호진아 막 이러면서 아, 저 또한 그때 응원 좀 많이 했죠. 네, 막 징계하고 그랬었거든요. 같은 1세대 게이머로서 저도 그 글 봤어요. 네. 페이스북에 글 쓰신 거 봤어요. 네, 그래서 아, 해놓고 나니까 이걸 또 편파라고 받아들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글을 한번 남겼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자기도 공감했다고 뭔가 그 울컥하는 그런 느낌 아 그래서 사실은 그 우승까지 이어졌으면 베스트일 텐데 굉장히 의욕에 넘치고 예. 사실은 지금 아쉽게 좀 좌절은 되긴 했지만은 깜짝 저희 심판이 갔었잖아요. 네. 깜짝 놀랐던 게 LGIM 자체가 쌓아놓은 포인트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롤챔스에서 지금 워낙 쟁쟁한 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진출 가능성 자체가 높지도 않은데 코치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서킷 포인트 막 이렇게 다 분석하고 그런 걸 보시면서 심판이 깜짝 놀랐다 그랬거든요. LGIM이 뭔가 진짜 일내려고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가 우승까지 안 했지만 어찌됐든 준우승을 했고 또 멋진 모습 보여줬으니까는 팬들한테는 또 충분히
선물이 되지 않았나. 그 어떻게 동기부여가 됐어요? 말 그대로 서기 포인트도 얼마 없었기 때문에 우승에도 별로 얻는 것도 없는데. 동기부여는 그런 거 그런 관리 같은 거 그 중요하잖아요, 그게 사실. 일단은 저희가 리빌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꽤 오래 들었는데 네. 이제 저희 감독님의 어떻게 보면은 고집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감독님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수들 끝까지 되게 오랫동안 믿고 쭉 하다가 이제 이번에 리빌딩을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NLB가 1팀이든 2팀이든 눈에 보이는 당장의 뭔가가 아니고 길게 봐서 네 길게 봐서도 있고 그리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리빌딩 기사가 떴을 때부터 시작으로 드디어 리빌딩 하는구나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경기하다가 결승까지 왔는데 솔직히 그 결승까지 오면서 꺾은 상대들이 약한 상대는 아니었지만 네. 여론이 그래도 모른다. 아직 뭐 그래봤자 뭐 롤챔스 상위팀이랑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여론이 되게 많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소드를 만약에 이기면은 그런 여론이나 분위기 이런 게 확실히 바뀌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동기부여로 삼았죠. 팀에 대한 애정이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AJ 이름으로 여기서 뭔가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근데 그게 사실은 팬들, NLB 좋아하는 팬들이 나이스 게임 팀 입장에서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게 뭐 냉장에 말해서 NLB는 2부 리그고 챔스에서 탈락한 팀들이 오는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좀 낮게 보고 그런 경향도 있는데 LJ만큼 진지하게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 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면에서는 사실은 저희는 또 고마웠었고 이런 팀들이 사실은 NLB에서 좋은 성적 거둬서 그 이후에도 잘 돼야지 저희도 더 신이 나는 거니까 그거는 또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웠던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뭐 저만 해도 윈터 시즌 때 숙소에서 나와서 집에 가서 게임했거든요. 게임하다가 던파하고 막 저거 와우라 이거 하다가 야 오늘 대회 있대 그래서 아 PC방 가서 게임할게 잡았대요 놈 그랬었거든요. 네. 아무튼 뭐 그래서 네. 직접적으로 뭐 롤드컵을 가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뭐 이번 좋은 성적이 향후 있을 LJM에 좀 좋은 기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 뭐 네. 오늘 시간 많이 있으니까는 네. 그래서 또 이야기 나눠보면 되겠죠. 네. 네. 저는 뭐 원래 팬 아니었는데 팬 됐어요 이번 애니메이션 보면서. 아 진짜요? 네 원래는 그냥 솔랭전사 그냥 많이 본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별명도 또 솔랭전사 호진이. 네. 아 그게 있네 또. 그러다가 이번에 경기 보면서 팬 됐어요. 네. 네 뭐랄까 좀 성장 청소년 성장 드라마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야 재밌어요 e스포츠.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몰입할 수 아무리 잘하면 뭐해 내가 뭔가 몰입이 안 되는데. 네. 네. 진짜요? 네. 네. 네 진짜로 거짓말 뭔가 말고? 성장물을 보는 것 같아. 왜냐면 자기는 성장을 못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와서 시청자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오늘 그래서 또 우리 교수님과 함께 또 진행을 해보겠고 저는 오늘 뭐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아 제 목표는 누가 봐도 다 할 거예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요즘 잘 나가는 네. 판매용이잖아요. 아 그것도 그렇고 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라일락이 선생님이라면 제 목표는 딱 하나죠. 뭔가요? 카르마. 아 시켜보신다고요? 아 저는 무조건 아 뭐 무조건 아 저는 모르는 님이니까 네, 뭐 다이아몬드 폭스가 쓰다버린 카르마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카르마 정글 그거 제가 그 다른 데서 한번 했었잖아요 네. 다른 방송에서 네. 그 다음부터 단 한 판도 안 했어요. 이걸 아니다? 아니면은 왜 아닌지 또 그 당시에는 왜 시도했는지 그런 걸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솔로랭크 할 때는 그때도 얘기를 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솔로랭크로 5연승 했을 때는 네. 그냥 무난하게 흘렀어요 다 아 게임이 네 그래서 괜찮은가 싶어가지고 그때도 방송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첫 블루버프 인베이드를 당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고 나서 게임이 싹 말리고 끝났거든요. 아 말리면 답이 없네. 이게 첫 블루 인베이드 당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무슨 1시즌 아무 인베이드 당하는 것처럼 아니 근데 지금 아무도 뭐 블루 네. 인베이드 당해도 그냥 정글 계속 돌면서 레벨링 하면 돼요. 근데 네. 카르마 블루 없으니까 레벨링이 안 돼요. 아 얘는 안 된다. 네 거기다가 이게 지금 방송을 켜놓고 하는 거라서 네. 더더욱 그런 캐릭은 더더욱 힘들다. 여러분 카르마는 블루 먹을 수 있을 때만 네네. 하는 걸로. 아 그거라도 있으면 됐죠 이유는. 아 그럼. 아 그니까 나는 명확하네. 그게 꿀인 줄 알고 내가 팠다가 나도 망했거든. 나 그거. 나 왜냐면 나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나도 개인 방송 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프록스 거 최근 전적이랑 경기 막 모니터링하고 룬 특성 이런 거 찾아보고 라일락 거 막. 찾아보고 또 뭐 헬리오스도 했다 그러길래 헬리오스 것도 막 찾아보고 막 이래서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이건 뭔가 될 거다. 네. 난 저는 막 그런 거 약간 좋아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느꼈던 거는
카르마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점프를 너무 못한다. 그래서 선수들이 뭔가를 보여주길 바랬었는데 맨날 픽배 때 잠깐 뜨는데 절대 픽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냐? 당시 선수들의 평가가 아직 모른다였어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여기저기. 지들도 잘 모르니까 함부로 막이 뭐해서 카르마 전과 난쟁이 세던데요? 한타는 잘 모르겠고 하지만 난쟁은 좋아. 이 말만 하더라고요. 지들도 확실히 못하는 거야. 괜히 했다가 나중에 재평가를 하면 욕먹으니까 그거 무서워가지고. 아... 그럼 오늘은 그냥 딴 것 쪽으로 가는 걸로. 아 근데 네. 카르마는 제가 정글을 해보려고 그때 다섯 판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한 판은 그 제가 하위 픽이었는데 상위 픽에 정글 많은 분이 있어서 정글 못 갔어요. 서포트로 그러면? 아 그래서 카르마를 그냥 연습해보려고 탑으로 갔었거든요. 되겠어요. 라인전 진짜 세죠 카르마. 네, 탑 카르마 좋은 것 같아요. 라인전 지존이죠. 지금. 탑으로 그러면. 탑 카르마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땡기네. 자 오늘 또 네. 게임 아, 들어가죠. 게임 준비하시는 동안 아무래도 일해야죠. 어떻게 일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떻게 방법 없나요? 아, 전원희 선수는 이제 게임 그러면 준비해주시면 될 거. 훈 귓말 모았어요? 아 훈. 1세대 훈이야. 자기도 1세대니까. 나 훈. 자기가 더 싫어. 나 훈, 라일락, 나 이런 선수들이 좋아.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그때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네. 이거. 오늘 준비된 바로 그 상품. 네. 이 무슨 소리인가요? 콩의 소리죠. 저도 집에서 이 키보드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개인 방송할 때마다 문의 전화가 쇄도해요. 도대체 무슨 키보드를 쓰시는데 이런 찰진 소리가 들리냐? 바로 그 키보드 살펴보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함께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나이스 게임 팀 홈페이지 오시면은 우리 또 제닉스와 함께하는 할인 상품이 배너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네. 최고 사양의 명품 기계식 키보드 바로 M7. M7. 아, 7 좀 그러니까 M7이라고 부르죠. 왜, 왜요? 아, 7 별로 안 좋아, 이제. 아, 그래요? M7. M7. 네. M7. M7. 네, M7. M7. 어떻게 끊어서. 욕 같은데. M7이라 그러니까. 네. M7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가장 그 인기 있고 대중적이고 나이스 게임 TV를 통해서 또 많이 소개해드렸던 바로 그 키보드예요. 네. 이 키보드가 네. 제가 처음 은규 나왔을 때 쓰던 그 키보드예요. 그렇죠. 네. 이게 막 설명이 구구절절인데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2부 3부에서 좀 더 해드리도록 하고 네. 저는 이 키보드가 좋은 이유가 네. 되게 심플해요. 진짜 심플해요. 저는 왜냐면 그 게이밍기어를 사실 많이 타는 게 아니거든요. 이 키보드는 너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뭐냐면은 여기 요거 요거 난 이게 그냥 좋아. 이게 뭔가요? USB가 확장이 되고 여기 스롯이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랑 이어폰을 낄 수 있는 구멍이 여기 따로 있습니다. 아 간편하게 되어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히 어떤 때 좋냐 이쯤 되면 경험담이라는 게 100%죠. 평소에는 스피커 쪽 딱 연결해놓고 네. 편안하게 사운드를 즐기면서 영화 같은 걸 봐요. 네. 근데 뭔가 오늘 밤은 나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스피커는 곤란하잖아. 옆방이 부모님 방인데 필요하지. 그럴 때 귀찮게 컴퓨터 본체 뒷면까지 가가지고 막 무슨 스피커 뽑고 여기다 이어폰 끼고 막 이런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거 더 좋은 왜 그러냐면은 요즘 컴퓨터 데스크는 그 본체를 잠궈요. 그니까 불편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 요 키보드에 있는 요 단자만 간편하게 바꿔 끼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렇죠. 여러분 프로그램이 탈 때 은밀한 개인 교수처럼 네. 여러분 혼자를 칭찬하는 혼자만을 위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모르는 척하다 웃음 터졌어. 아니 모르는 척하다 우는 게 아니고 네네네네 네. 이렇게 다들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이런 곳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손에만 치열한 게 아니야. 설명하는 게 너무 아유 재미있어서 판매전사 광석이 못 들어봤어요? 아 솔랭전사 오진이 친구 왕판전사 못 들어봤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뭔가 그 혼자만의 시간에 좀 은은한 분위기를 내가 좀 더 무드를 만들고 싶어. 아 만들 수 있지. 있지. USB만 딱 연결이 돼 있다. 파란 키보드 M7 M7 좀 이상해. M7 버튼이 있습니다. 네, M7과 함께 요 VR의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불빛 간지, 레드 컨트롤이 되네요. 간지 폭포 불을 다 꺼놓고 조절이 무드등을 킨다면 근데 레드 기능이 있는 건 많은데 네네. 조절이 가능한 건 별로 없어요. 아 그럼요. 밝기 조절이 가능한 거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만의 무드를 네.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 블루버프! 아 블루버프 그럼! 아 손타임이 빨리 오는 지속력
지속력은 아니고 기력이 빨리 차입니다. 아 그렇지 기력이 빨리 차요. 네, 기력이 빨리 차요. 기력이 빨리 차요. 아 쿨감은 약간 마이너스. 아 그럼 기력이 빨리 차입니다. 제드한테 블루 줘요 안 줘요? 아 주지. 마나 없다고 블루 안 주는 시대는 갔어요. 아 기력 빨리 차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기력을 빨리 빨리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 네. 기능. 아 그럼 키보드에 들어갔다. 아 네네네. 키보드의 가장 필요한 핵심 기능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추가로 기력 관리까지 해준다는 거. 그렇죠. 네네. 여러분의 기력 관리 매니아 M7. 레드 블루 키보드. 네. 네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아, 네네네. 제가 이제 또 방송 좀 무르익고 하면은 이무상부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럼 그래서 아, 그럼요. 얼마냐? 얼마죠? 키보드가 이게 원래 원가가 14만 원. 오. 139,100원짜리.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 키보드가 왜 이렇게 비싸하시는 분들은 원래 그냥 가볍게 에이. 저렴한 키보드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고 멤브레인 쓰던 사람들이고 그분들. 그러니까 뭐 7,000원짜리, 3,000원짜리만 이런 거 쓰시던 분들이고. 에이. 기계식 키보드 제대로 된 거 쓰시는 분들은 원래 키보드 이 정도 투자하시거든요. 근데 이 오늘은 즉시 할인가로 무려 21,100원이 할인된 119,000원으로 2만원 벌려면 알바 몇 시간 해야 되죠? 평균 최저가로 쓰시면 4시간 알바를 해야 됩니다. 4시간 알바를? 네. 4시간 벌었네. 그렇죠. 4시간을 아. 땡볕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니까 그거를 이 시간 여러분께서 이 키보드를 구매하시면은 여러분의 시간 4시간을 버는 거예요. 4시간 벌었어. 그니까 응. 시험이 내일이야. 벼락치기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4시간 벌었어. 어떻게 이 키보드랑 5개를 구입해. 벌었지. 그럼 하루를 더 놀 수 있어. 아이 그럼 벌었지. 하루 더 공부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아 그럼요. 벼락치기를 위한 하루를 더 벌 수 있는 바로 그 키보드. 네네. 여러분 시간을 사는 기적. 그렇죠. 여기서만 가능합니다. 이말년의 명작. 네. 시간은행이 있었거든요. 아, 그 시간은행 협찬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을 아, 정도로 바로 여러분의 시간을 구입할 수 있는 아, 바로 그 키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진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아 여기 최고 스테디셀러 가장 인기 있는 선수로 지금 다 이 키보드 쓰고 있죠.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누울 때마다 나오는 이 콩소리는 또 얼마나 찰진지. 네네. 네네네. 여러분 자세한 기능 디테일한 성능들 저희가 추후에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제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평양 기능 한쪽은 헤드셋 한쪽은 마이. 스피커 어? 왔다 갔다 하면 아~ 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제가 아, 이 키보드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켜드리는데 여러분은 2만원도 벌어요. 아 그렇네. 뭔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아 이거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판매전사 광석이 오늘 이 시간 아, 제가 손해보면서 완판해야죠. 미치면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아 물이 막 들어와요 그냥. 빅도현 씨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는 네 제가 이게 리액션만 하면 돼요. 아 그래 아아 아, 어, 아, 이런 것만 하면 돼. 야 이거 이런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요. 완판 전설 역시 네 네 업어갑니다. 업혀갑니다. 기본이 중요하지만 그 기본 이상을 보여주는 제네시스 키보드 함께하죠. 함께하시죠. 네 지금 라일락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이제 테소로 시리즈의 다른 네. 키보드고 아 그렇죠. 저희가 차츰차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빅뱅 이제 구경 좀 할까요? 어떻게? 네 화면 넘겨서 구경 좀 하죠. 뭘 할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지금 1픽이시고 어디 가시나요? 아 지금 네 2픽이 정글만 하는 분이라서 아 괜찮습니다. 아 우리 교수님 올라운더인데 서포터? 아 그때 레오나? 기억 한번 아 레오나? 아 레오나? 호신 폭발 보여줘요? 아니 지금 암흥으로 서포터인데요. 암흥으로 서포시요? 네. 아니 정글 가라고 하세요 아니면은 하고 싶은 거 하시고 탑소자나만? 어어어 내 의지 자르반 아 자르반 끝을 보겠노라. 모니터 옮겨도 돼요 보니까. 네. 어 이러면 또 라인 탑 자르반 라일락 하면 정글 자르반 아직 정해진 거 없네요. 탑인지 뭐 정글인지 협의 중이니까 쓰레기라는데요. 아무 정글이 쓰레기라고? 아무 서포트이 좋구나. 이 점수 땐 이러는구나. 여기가 더 즐김만이 더 강한 곳이라서. 그니까 재밌는 분들 많아요. 아니 미녀 마음 좋아 짜증나게 쿨 빨리 떨어와가지고 아 근데 네, 그럼요. 일부러 상대한테 때려야지 미녀 어그로 대가 다 맞고 아 그럼요. 괜찮네. 탑아보면 핵심이죠. 짜증나게 쿨타임 감소. 어? 그 바나나 뜻이 뭐예요? 아이모 바나나? 저거요? 네네 홈페이지명 네. 영상 네. 영상 그거? 아시면서 네, 그 영상이요? 뭐예요? 저 진짜 몰라서 몰라요? 아모 바네나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런 영상이 있어요? 있어요. 바나나 온 입고 남자애가 아, 너 뻔해 하면서 흑인이? 이렇게 미안해. 흑인이 하는 거? 백인이에요, 백인. 백인이요? 어, 똑같죠, 똑같죠. 날숙에서 네. 숙소에서 숙소에서 많이 해봤어. 똑같아요. 심지어 영상 틀어놓고 아, 너 뻔해 하면 옆에서 아~ 윤기가 와가지고 같이 아, 너 뻔해 하면 재밌어요. 아,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그 영상이 뭐라 해서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몰랐네, 내가. 아, 그럼요. 아, 그거 모르시네. 네. 아군 픽들이 심상치 않네요. 아, 이거 뭐 다들 방송에 관심 종자들 많네요, 이게. 어... 말이 없어졌어. 진지해졌어, 지금. 그러게요. 아니, 지금 몇 점이에요? 65점이더라고요. 65점? 네. 어? 내가 더 높아. 내 복귀율 17점인데. 에? 진짜? 제 복귀율 17점이에요. 진짜? 아, 이겼어. 아, 이겼네. 이겼어, 이겼어. 오늘 과연 역전이 될지. 아, 내가 요즘에 은규 선생님 불러놓고 점수 부르면 계속 쏠쏠해요. 재밌어. 거기서 정신 승리. 아, 네네. 어. 아, 재밌더라고요, 물어보는 게.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에이, 또. 잘 봐주잖아요. 에이, 또 이러신다, 또. 이길 수 있잖아요. 아군도 다 라일락 믿고 이렇게 한 거지. 솔랜드랑 라일락 선수 만나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니까. 꽁승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만나면은. 아니, 근데 조합이 좀 심하잖아요. 에이, 꽁승 타르면 되지, 뭐. 트린이 탑인가? 안전벨트 꽉 매나게 선수도 보고. 아, 칼라. 아, 트리스타 좋아. 이거 뭐, 초반에 딜로스가, 씨. 트린 탑이요. 아, 후반 가면 사기네. 후반 다 사기네. 아무 장판에 자르반이네. 방관 시켜놓고 트리가 다 그냥 쫙쫙쫙. 병마 까고 도망가요. 나와서 못 까고 도망가면 되겠네. 어, 지금. 근데 상대 솔라인이 지금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헤카림, 리신, 나서스. 어? 미드 나서스인가? 어, 이야, 이걸. 이걸 나가네. 상대가 낫지를 하네요. 근데 이게 패치돼서 네. 아군이 닷지해도 소환사로 뜬대요. 이제.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서 어? 누가 닷지하는지 몰라요. 어 진짜요? 네. 순서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이거 패치돼가지고 닷지해도 소환사로 뜬대요. 근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 1픽이었잖아요. 아 방금 1로 떴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1픽이었는데 네. 소환사 1이니까 상대 1픽이네요. 아 그럼 이번엔 상대 1픽이 한 게 맞는 것 같고 아 그런 게 패치가 됐구나. 지금 또 뭐 버그 관련된 게 올라왔죠. 커뮤니티에도 퍼져가지고 랭가 버그, 리산드라 버그. 리산드라 뭐예요? 저 NLB 하기 전날에 그 글로벌 밴 얘기 들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리산드라가 마이랑 랭가랑 리산드라 네. 글로벌 밴이라고 들었는데 마이랑 랭가는 아는데 리산드라는 모르거든요. 리산드라가 궁을 쓰면 원래 주위에도 데미지가 퍼지잖아요. 네. 그리고 쓴 놈한테도 데미지가 들어가잖아요. 써서 내가 맞았어요. 정화로 그걸 풀어요. 데미지 한 번 더 들어요, 그럼. 그 퍼즐. 아, 진짜요? 그래서 데미지 두 번 들어요. 쩐다. 정화 수은장식 때 이런 거로 풀면은. 사기네. 아, 쩐다, 나 몰랐는데. 사기네. 그래서 지금 뭐, LCS나 이런 데도 다 밴당하고 있고, 네. 오, 사기네. 아. 정화를 안 들 수도 없고. 맞아, 리산드라 궁 알파로 피해지는데? 그래서 지금, 랭가 같은 경우에는 뭐, KT 선수들이 아예 영상도 올릴 정도로. 근데 봐도 나는 뭔지 잘 이해는 안 가던데. 그게, 네. 그, 저도 그 얘기 떴을 때 해봤거든요, 커스텀으로. 네네. 너무 사기예요. 그게 야성 다섯 개 쌓으면은 주황색으로 바뀌잖아요. 네네. 네. 그때 그 키를 빠르게 동시에 막 많이 누르면은 그 야성 W랑 야성 Q가 네네. 같이 나가요. 아, WQ가 같이? 제가 해봤는데 WQ 같이 누르니까 야성 W는 피가 차잖아요. 네. 피가 차면서 그 야성 Q가 장전이 되더라고요. QQ 나가고 그러고 WQQQWE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오. 이야. 어? 이 무슨 운명이야? 역적이적인데요. 쟤도 배내버려요. 어 진짜? 액토시 이거 진짜 본인 맞아요? 액토시는 맞는 것 같고 어 아니 이 픽이 나그네야. 부케 아이디가 액토신인가? 액트신인데 새로 만든 건가? 뭐 부케일 수도 있죠. 제드벤 아 칼 같죠. 아, 제드는 나의 원수. 제드를 죽입시다. 그럼 다음 밴은 뭘로 하나요? 아리죠. 아유 그다음 밴 이지죠? 요새 대세라서 그런 거죠? 다음 밴은 오리아나. 아유 하나 나왔어요. 나 나그네 갈 수 있는 거. 뭐죠? 미드 이지리얼. 원딜 이지리얼 픽하면 돼요. 원딜이 없네 우리 팀에. 아 그러니까 원딜 이지리얼 픽하면 우리 돼요. 우리 팀에 원딜이 없네. 아 이러면은 끝이지 이제. 심지어 키보드 치는 것도 빨라졌어 지금. 약간 감정이입했어. 제가 나그네 나오길래 물어봤어요. 노페 선수한테 나그네 잘하는 거 뭐 있냐고. 또 네 개네요. 제드 아리 오리아나 이지리얼. 이지리얼 뺏으면 돼요. 송 나그네 상대할 때 어땠어요? 양 선수 뭐 좀 비교를 해본다면
제가 미드라이너가 아니라서. 아, 그 특별히 느껴지는 건 없었다. 네. 지금은 본인 그냥 하고 싶으신 거 아니면은 뭐 승리를 100% 보장하지 않더라도 시청자분들한테 뭐 소개하고 싶은 거나 재밌는 거? 아 이게 한 생각만 해보고 안 해본 거가 있어가지고. 아, 저희 그런